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제가 평소엔 스튜디오에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오늘은 로비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월요 리뷰 시간인데요. 제가 평소에는 골프클럽, 신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좌판을 깐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제품을 올려놓고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께 잘 알려진 김주영 프로가 디자인해서 출시한 DMT 닌자 시리즈입니다. 네, DMT 닌자 시리즈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로고 자체가 닌자 로고예요. 이렇게 닌자 로고입니다. 그래서 이 닌자 로고가 탄생한 그런 비화도 있고, 왜 하필이면 닌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닌자처럼 정말 우리 골퍼가 칼을 잘 썼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은 이걸 팔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었어요. 김주영 프로는 골프 쪽에서 굉장히 발이 넓습니다. 아는 지인도 많고,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각각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물건들이 좋은데 조금씩 불편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큰 가방은 보스턴 백인데 일반 보스턴 백하고 좀 다르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보스턴 백도 한 네다섯 번 만들고 고치고 만들고 고치고 만들고 고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벨트도 그렇고 텀블러도 그렇고, 그리고 거리 측정기 케이스, 그리고 파우치는 정말 압도적인데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완제품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뭐 좀 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시가 되면 조금씩 개선은 되겠죠. 모든 회사의 상품들이 그런 것처럼요. 그쵸? 한 3년 전쯤이었을까요? 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그 김주영 프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DMT라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일 끝나면 거기를 종종 놀러 갔었거든요. 그럼 가면 본인 레슨 끝나고 퇴근도 안 하고 전문 디자이너하고 함께, 이거는 이렇게 고치자, 이건 이렇게 고치자 해가지고 막 닌자 비스꼬름을 한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이 나오기 이전에, 이 로고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 물건들은 만들어지고 있었죠. 왜냐면 본인 지인들하고, 형 이거 제대로 만들어서, 누나 이거 제대로 만들어서, 야 이거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같이 좋게 쓰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연구는 굉장히 완성 단계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냥 나눠 쓰려고 했더니 주변 지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우리만 쓰냐, 네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해봐, 그러면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를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 등록도 하고 사업자도 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김주영 프로는 본업이 골프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팝니까? 김주영 프로가 어느 날 저에게, 야 병호가 거리 측정기도 뭐 쓰지? 나 부신을 쓰지? 근데 케이스 내가 하나 만든 거 있는데 써보고 어떤지 느낌 좀 한번 알려줄래? 그러면서 저에게 케이스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그 거리 측정기 케이스가 바로 그건데,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 썼는데 방수 기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막 가끔 가다가 이거 고무줄 걸고 하는 거 되게 불편한데, 얘는 딱 들어서 빼고 바로 탁탁 꽂는 그 느낌이 굉장히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진짜 연구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를 갖다가 저만 쓸 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알아서 구매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야 그럼 한번 나한테 와봐, 거리 측정기 케이스 말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너 줄 테니까 한번 써보고 정말 되겠다 싶은 거는 네가 한번 유튜브에 올려봐. 그런데 그 직접 드러나게 하는 건 좀 창피하지 않냐? 네가 자연스럽게 좀 차고 있고 좀 들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 낫지 않냐? 야, 나 월요 리뷰 시간 있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짜 할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다 꺼내와봐. 그랬더니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해서 가져왔는데, 정말 아까운 게 클러치백이 있었어요. 클러치백 정말 예쁜데 그거는 상품화하지 않았대요. 그냥 본인이 쓸 것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녀석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야디지북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 선수들이 뒷주머니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펴가지고 막 넘겨보는 거 굉장히 멋있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한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프로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리디아고 프로, 그리고 이미린 프로, 그리고 최혜진 프로, 그런 프로들이 이 케이스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실제 투어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프로 선수들, 각종 테스트라든지 각종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유용한데,
이 내구성 그리고 사이즈 주머니에 딱 넣으면 요만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빼고 바로 넣을 수 있게끔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본인의 경험도 또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케이스가 바로 이 야디지브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마감도 깔끔해요.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무 그리고 이렇게 볼펜도 꽂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있어서 저희 팀의 박세영 프로 있잖아요. 박세영 프로가 KLPGA 1부 투어 선수 출신이거든요. 딱 보더니 원장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왜? 투어 뛰게? 뭐 당장 그런 건 아니고요. 투어 뛴다고 결심하면 내가 그때 구해줄게. 제가 그랬었는데 좋은 아주 봐도 예쁜 그런 아이템입니다. 등치가 커가지고 그냥 대충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섬세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아이템은요. 벨트예요. 벨트인데 여러분들 마땅히 뭐 브랜드가 확 드러나는 그런 벨트를 찾아니 좀 그렇기도 하고 남들도 이런 벨트 차고 저런 벨트 차고 막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이게 김주영 프로가 직접 디자인한 벨트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버클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이건 이제 분홍색입니다. 흰색에 흰색 가죽 벨트에 분홍색 버클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닌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닌자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착용을 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이 위쪽에 Be Brave라고 써 있어요. Be Brave라고 써 있는데 좀 용기를 가져라, 뭐 용감해라, 뭐지 그런 뜻인데 뭐 골프할 때 그게 됩니까? 근데 이렇게 딱 내려다 보면 어떡하지? 근데 딱 내려다 보면 Be Brave가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서 쓰면 좋겠다 했는데 얘는 저한테 맞는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중자 사이즈 같고요. 허리가 한 28에서 30 정도 되는 분들에게 맞는 사이즈가 될 것 같고 이번에 요 색깔은 은색에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찰 수가 있고요. 저같이 배 나오고 김주영이처럼 배 나온 골퍼들이 쓸 수 있는 사이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그 버클 위치에 이렇게 착용을 하면 굉장히 예쁩니다. 뭐 전 세계에 한 곳에서만 팔죠. 어떠한 대리점을 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본인 스튜디오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개성 있는 제품을 원한다면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벨트도 한번 욕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한 이런 천을 어디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정말 좀 이런 건 좀 뭐 성에 대한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여성스러운 그런 섬세함이 있다. 우리 고정관념으로요. 근데 뭐 하긴 요즘에 뭐 셰프도 유명한 그런 셰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볼마커가 있어요. 볼마커가 있는데 똑같이 이 버클하고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은데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면 DMT 닌자라고 되어 있고 Be Br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막 의기소침해졌을 때 딱 보면서 그래 질러보는 거야. 그래서 빡 쳤는데 오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클과 똑같이 은색에 흰색 은색에 분홍색 볼마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그 텀블러입니다. 텀블러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텀블러 재질 그리고 빨대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세우면 막 마셔야 되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하면 바로 이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건데 요 안에도 이렇게 DMT 골프라고 해서 본인의 골프 브랜드를 여기다가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밖에는 일단 이 텀블러는 일단 기성 제품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텀블러가 아무리 보냉 보온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이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다가 이렇게 덮개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물방울이 맺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스텐 재질이 좀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를 통해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보통 이 텀블러에는 그냥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했나 봐요. 얘 엄청 먹고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딱 손가락을 걸 수 있게 이렇게 손가락 거리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이 텀블러와 함께 이 케이스가 함께 판매가 될 텐데요. 지금 색상은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의해서 구입을 하시면
하나의 좀 상징적으로 나는 닌자 브랜드를 쓰고 있어. 닌자를 가지고 물을 마시면 칼자루를 잘 휘두를 수 있을랑가? 뭐 이건 제가 궤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거리 측정기 케이스입니다. 거리 측정기 케이스는요, 제가 쓰고 있는 부시넬, 그리고 요즘에 여러 회사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사이즈 작은 거, 손에 딱 들어가는 거. 그런 사이즈의 거리 측정기는 모조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야, 아주 그냥 딱 만들려고 이 자석 보세요. 자석. 딱 붙죠? 딱 붙고, 그리고 뒤에서 찼다고 생각할 때, 손가락으로 들었을 때, 이렇게 들렸는데, 와우! 안에 입이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케이스들은 이렇게 보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커버가 없고 위에 겉 케이스만 있거든요. 그래서 딱 닫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중간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비가 올 때라든지 아니면 흙먼지가 들어가면서 거리 측정기에 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딱 들었지만 한 번 더 에일리언 입처럼 딱 닫아주는 닫혔죠? 이미 닫힌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탁 잠기는 그리고 닌자가 딱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닌자 골프. 전혀 닌자 김주영 프로가 이 닌자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네요. 머리가 큰 건 김주영 프로랑 저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벨트 크기에 따라서 최초에는 이게 하나만 지금 김주영 프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벨트가 굵은 분도 있고 벨트가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벨트 하나만 만들었더니 벨트가 가는 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다가는 작은 벨트도 착용할 수 있게 이건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써본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의 공간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서 또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를 굉장히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방수는 물론 여러분들 약간 밀리터리 룩으로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색깔은 좀 더 연구를 해봐라 그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그 캐머플러지 우리 위장 색깔 그리고 국방색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야, 얘가 이제 물건입니다. 얘가 물건인데 파우치예요. 파우치. 보통 골프장에 가면 이제 여성분들은 클러치백도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클러치백이 편한 점도 있지만 사실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골프 칠 때는 이 멋도 좋지만 편리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당연히 뭐 겉에는 이렇게 닌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이제 종이를 이렇게 빼면 자 종이를 이렇게 빼면 이쪽에 안감이요. 야 부들부들하게 보들보들하게 굉장히 고급 천으로 이 내장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 볼 네 줄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의 충전기까지 들어가는 굉장히 양이 큽니다. 그래서 주먹도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 바깥쪽에는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매력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거 무슨 뭐 화장품 가방도 아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야 너 임마 이거 화장품 가방 들고 다니고 임마 이것도 좀 가운데다 붙이지 이거 밑에다가 붙였냐 그랬더니 이 무식한 자식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임마 파우치를 이렇게 들고 다닐 것 같으면 내가 만들지도 않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핸드폰을 여기다 넣었으면 거꾸로 들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핸드폰이 딱 있으면 위에서 손을 딱 꽂아 넣는 거야. 이렇게 꽂아 넣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위에 있으면 그게 안 되지만 아래쪽에 들어가면 손가락이 바로 밑에 걸려. 그래서 파우치를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만든 거야. 이게 지금 가운데 안 있다고 네가 지금 뭐라고 하는데 손을 넣어서 딱 밑에를 받치.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어떡할래? 거꾸로 해서 여기 있으면 손이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딱 잡으면 닌자도 보여줄 수 있고 파우치답게 딱 들고 다닐 수 있는 뭐 돈이 땄으면 여기다가 돈도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해서 이거 제가 사실은 뺏었어요. 저 오늘 이거 리뷰하고 나면 여기 있는 거야 나는 뭐 경기 나갈 일도 없으니까 이건 내가 보내줄게. 벨트 써도 되냐? 했더니 벨트 써 하나 너한테 안 맞을 거야. 그럼 뭐 이거 우리 박세형 프로도 허리 만만치 않으니까
박세용 프로 하나 주면 되겠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벨트는 제가 사용을 할 거고요. 이 텀블러도 저희 팀에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진짜 많이 뺏어왔죠. 그쵸? 그래서 아 저는 이거 정말 욕심납니다. 욕심 딱 가고 이 안에 내장재 그리고 국방색으로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실제로 얘네들은 뭐 때가 탈 일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데 손이 많이 가고 계속 이 잡았다가 놨다 해야 되고 손이 많이 타는 애들 그리고 이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보스턴백 얼마나 많이 집어 던져집니까? 막 가방 트렁크에 들어가고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렇게 모르는데 아무래도 자기도 힌천도 좋고 뭐 레자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 좋지만 오염이 됐을 때 사람들이 정이 많이 쉽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쉽게 그 오염된 거를 덜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국방색을 본인이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위장색, 그러니까 캐모플러지 이런 디자인과 그리고 일반적인 약간 짙은 카키색 비슷한 그 국방색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와, 피날레를 장식할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것도 뭐 열심히 좀 빼보겠습니다. 일단 예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종이를 많이 넣어놨는데요. 아, 이건 제가 볼 때는 여행가방으로 도대체 얼만큼 넣냐 종이를 여행가방으로 써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러한 가방입니다. 지금 제 몸이 이만한데 이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닌자 마크 역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가져다니냐 하는데 여기에서 어깨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장을 가실 때 들고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어깨 메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여행 가방으로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 안에 공간이 너무 똑같이 이 파우치하고 같은 느낌으로 보들보들한 그런 따뜻한 그런 천이 되어 있고 안에 주머니가 이렇게 핸드폰 그다음에 지갑 넣을 수 있는 이런 주머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귀중품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지퍼가 있는 공간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주머니 안에다 넣고 그리고 중요한 거 넣고 그리고 뭐 기본 액세서리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옷을 넣어도요 한 2-3일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골프 가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여행 가방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이 뒤쪽에 15인치 랩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골프장 갈 때 보스턴 백으로도 들고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행 가방으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사이즈면 사이즈 그리고 실용도면 실용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소 이게 여성분들이 들기에는 커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깨에 매면 커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들고 들어가실 때는 보스턴 백이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볼 때 이거보다도 사이즈가 좀 작았고 잡았을 때 이게 무너지는 형태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김주영 프로는요 곧 죽어도 멋이 나야 돼요. 그런데 딱 놨더니 이쪽이 쑥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박음지를 더 집어넣어서 보강을 해줬고 그리고 이 지퍼면 지퍼 그리고 이 어깨걸이의 연결고리 연결고리면 연결고리 그리고 박음질이면 박음질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딱 퀄리티를 보실 때 아 이거 좀 싼 티가 난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린 게 또 있네요. 이렇게 앞쪽에 지퍼가 있어서 귀중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센스 있게 전체에 지퍼를 한 게 아니라 지퍼를 여닫을 필요 없이 바로 뭔가를 넣었다가 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했네요. 근데 아 얘가 이런 거 연구하느라고 맨날 그 골프 동영상 올릴 때 벙커샷만 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니 얼마나 페어웨이를 못 지키면 맨날 벙커로 들어가고 얼마나 또 페어웨이를 못 지키면 러프에서 칠까 그런 생각하지만 저는 세컨샷을 칠 때 벙커 들어가지만 김주영 프로는 티샷이 그쪽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저랑 74년생 동갑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정의로운 친구예요. 그리고 생긴 건 가장 산적스러운데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레슨을 저한테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제 레슨도 좋아하시지만 레슨에 있어서도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가라고 불릴 수 있는 김주영 프로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친구가 만들었는데요. 세상에 알리지를 않아요. 그냥 본인한테 찾아오면 그냥
이걸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김주영 프로가 저한테 어카운트를 준다면 저는 이거 대리점이라도 하겠어요. 물건이 너무 좋아요. 만약에 제가 어떠한 스튜디오를 오픈을 해서 거기에서 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런 것도 전시해 놓고 저는 팝니다. 그리고 팔어도 한 점 부끄럼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실용성이면 실용성, 퀄리티면 퀄리티, 완벽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이병옥이 믿고 무조건 구입해 보세요. 진심입니다. 샀는데 안 좋다? 그럼 저한테 주세요. 그냥 제가 쓸게요. 반품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제품이 워낙 깨끗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 실밥 하나 터져나온 구석 하나 없이 단점을 찾기 힘든 만큼 정성이 들어간 그러한 제품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DMT 닌자 시리즈 야드지브 벨트 그리고 텀블러 거리증정기 케이스 파우치 그리고 보스턴백 또는 여행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들 소개 하나 하는 게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볼마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세상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만은 아니어도 몇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멋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격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격이 얼마라는 건 받았는데 이 영상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이 아래 설명란에다가 제가 가격이 얼마라고 기입을 해놓을 테니까요. 거기에 연락처도 있습니다. 어디 대리점 가면 무슨 뭐 부산에 무슨 대리점 무슨 대리점이 아니라 어디에 전화를 하셔야 직접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김주영 프로 아카데미의 직원이 받아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를 받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골퍼분들만 보시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전국에 계신 아마 이 골프샵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김주영 프로가 그런 비즈니스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좌우간 이거 굉장히 좋게 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셔서 여러분들 샵에도 디스플레이를 해서 판매를 하시면 또 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단연코 확신합니다. 저 한번 믿어보세요. 월요 리뷰 이번 주는 김주영 프로가 디자인한 DMT 닌자 골프 시리즈로서 만들어진 우리 그 골프 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악세사리 용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저는 골프장들의 이 녀석들과 함께 2019년도를 함께 보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광고 끝까지 보기, 그리고 이 제품들 여러분들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골프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절대 구독!